안녕하세요, 보리 언니예요. 오늘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김치 부침개에 바삭하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일 먼저 신김치 밥 공기로 한 그릇 양을 준비해 주시고요. 먹기 좋게 가위로 쑥덕쑥덕 잘라주세요. 김치 부침개에는 아무래도 요 신김치가 들어가줘야 정말 제맛인 것 같아요. 감칠맛을 내주기 위해 설탕 한 큰술 깎아서 넣어주시고요. 고춧가루도 한 큰술, 요거는 수북히 넣어주세요. 조물조물 묻혀주시고요. 김치 부침개의 맛을 업그레이드 해줄 참치 한 캔 준비해주시고요. 기름을 쪼옥 빼주세요. 바삭한 식감을 위해 튀김가루 종이컵 기준으로 두 컵 넣어주시고요. 찬물 한 컵도 넣어주시고 김치국물 3분의 1컵도 넣고 쉐키쉐키 고루 섞어주세요. 반죽에 양념김치 넣어주시고 참치 한 캔도 넣어주시고요. 매콤함을 더해줄 청양고추도 두 개 송송 잘라 넣어주세요.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패스. 쉐끼쉐끼 고루고루 섞어주세요. 예열된 팬에 식용유를 충분히 둘러주셔야 돼요. 그 위에 반죽을 얇게 펴주시고요. 구워주세요. 최대한 얇게 구워야 더욱 바삭바삭한 김치 부침개를 즐기실 수가 있답니다. 부침개가 탈 수 있으니 불은 약불과 중불 중간 사이에 두시고 노릇노릇하게 앞뒤로 맛있게 구워주세요. 부침개 가운데 부분을 꾹꾹 눌러가며 구워야 더욱 바삭바삭한 식감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김치 부침개가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지면 끝! 바삭바삭하면서도 맛있는 김치 부침개가 완성되었어요. 맛있는 참치 김치 부침개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그럼 안녕!